지정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4번 용도적 지정 절차상 특례로서 이 파트 가로 1번 공유수면 매립지단 내용이 나오고 넘어가서 보면 가로 2번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적 지정 의제 나오죠. 이 파트에서는 꼭 함께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땅에다 도시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자연보호지역이다.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지정권자인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원칙은 계획조로 결정해서 정합니다. 그 계획이 도시, 군, 관리 계획인데 원칙은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죠. 이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거치게 되죠. 결정하기 전에 미리 이반 절차 거치고요. 이반할 때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도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군의 심의 걸쳐서 결정합니다.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고시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것이 원칙인데, 이런 용도적 지정할 때는 이와 같이 도시군가로 반드시 결정해서 지어야 되냐? 그런 말이 하면 틀려요. 외해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행정비용, 행정절차, 시간이 필요한데, 특례가 있다. 외해, 특례, 특별하게 특례가 있다. 그래, 도시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된 것으로. 지정된 걸로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지정된 것까지만 간주하고 별도로 이것만 하고 끝내자라는 예외가 있어요.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딱 정하시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이네 가지 중 도시로 결정 후시까지 간주해버리자.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해서 바로 고시자도 필요 없다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정하시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이네 가지 중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 간주하자.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정하시면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자연보호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하자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런 특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서 기역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그게 중요하죠. 바다인데요.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으면 그말 중에 같으면 자, 이렇게 국토가 있어요.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를 공유수면 하잖아요. 바다. 이때 바다를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여기 이렇게 매립하는데 농지를 조성해서 매립한답시다. 그리고 그 매립 목적이 이와 이탕 용도지가 같다 이렇게. 바다를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매립한답시다. 그러면 이와 이탕 용도지가 같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 이렇게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용도지가 같으면 다 매립하고 나서 사용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한 범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준공사 신청해서 합격하면 준공인가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준공인가만 떨어지면 준공인가로부터 이 장소는 별도의 도시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여기까지 없이 자동적으로 이와 이웃한 용도지로 지정된 걸로 간주됩니다. 도시역으로 이와 이웃한 용도지인 농림지로 지정된 걸로 간주해. 지정된 걸로만 보지 고시까지는 간주하잖아. 그래서 별도로 그 지역의 특강 특특시 장소가 고시는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니은에 나오죠. 니은. 이때 고시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인간일동 관계행정기관장이 이 지역의 특강 특특시국에 그 지정된 사실을 통보해 준공인가 내준 사실을 통보해 주면 통보하던 특강 특특시장수가 지정된 사실을 이렇게 고시해 고시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번 보면 공여수면 후 메인 목적이 그 매립과 효과 이웃타운 용도적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도시 근교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합니다. 농지 조성차 이럴 때 이 매립 목적은 이와 유타 용도지가 다르죠. 다르면 다 매립 안 하고서 이 도간 농자 중 농림적으로 해줘야겠다. 그러면 농림적이다라고 그 매립구에 속할 용도적은 바로 용도 지정은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경우. 그 말은 원칙도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를 때. 알겠죠? 또 어떨 때 그러냐? 이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바로 이 두 개 용도지에 걸쳐서 도시하고 관리지에 걸쳐서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해. 이때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두 개 용도지에 걸쳐있거나 유타하고 있을 때도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네 가지 중 무슨 지역이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서 결정으로 지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원칙도로 간다. 세 가지는 원칙도로 하고 하나만 특례가 안 있는다. 어떨 때만 특례가 안 있는가? 같을 때만 이 말치. 같으면 그 말에 포인트 퍽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용도지랑 선 바로 큰 용도적인 도관농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읽어두십시오. 마지막에 나왔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가로 2번 보시면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여기 봐봐요. 아까 이런 용도적 지정 우리가 해요. 행정청에서 해요. 누구누구 한다고 그랬어요. 국장하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할 수 있는.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그 박스 기업부터 미음. 그리고 동그란 2번에 농업진흥죠. 동그란 3번에 보전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행정청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청. 누가 한다고요? 행정청. 이때 이 행정청에서요. 박스 속에 들어가면 기업, 항만법, 어촌왕법, 산업입지개발안법률 이런 말 나 있죠. 이걸 다른 법률이라 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청에서 이렇게 박스 안에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지정고시 했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했느냐? 앞에 땄어요. 이렇게 개발 목적. 이게 다 무슨 목적이다고요? 개발 목적. 그러면 이 봐봐. 이 아까 네 가지 정도 중 개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 뭐예요? 도시적이죠. 보조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 농하고 자가 있었죠. 이거 완충이 되라고 했죠. 자, 그래서요. 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청에서, 개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딱 지정했다. 지정했다면 그 장소는 별도의 도시 군관리 위반 및 결정 고시 절차 없이 딱 다른 법에 따라 지정 고시를 딱 해버리면 딱 하면 그 장소는 개발 용도적인 도시로 즉각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해버리자. 바로 도시로 변경된 걸로 간주해버리자. 그 말. 이해돼요? 그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이 바로 도시로 이 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 고시로 간주해서 도시에 대해서 신속한 개발을 허용하고 있냐. 여기.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증이 있는데 이렇게 공유수면이 있단 말입니다. 공유수면이 있는데 이 항만부터 항만을 건설해서 물동량 이렇게 공급하려고 여기다 오늘 더 평택 앞바다인데 도시역 옆에다가 항만국이다라고 오늘 증오시했어요. 이렇게 딱 증오시하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뭘로 결정을 한 줄 아죠? 도시죠. 그래서 항만부터는 항만으로서 도시역에 옆에 있는 이 공유수면 이것은 도시로 결정식이 간주된다. 바로 도시 되는 거예요. 또 어촌영업법에 따라 일단 어항국이다라고 딱 정하셨어. 그러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식이 간주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여기 봐봐. 여기 있다 어항국이다 항만국이다 정하시면 이 땅은 이 공유수면 도시 될까 도시로 바뀌는 거 아닐까? 바뀌지 않아. 그냥 공유수면 일단 항만국이다 어항국이다라고 했다면 그냥 어항국이 항만국이지 도시로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관리지 되게 된 것도 아니고 농림지역이 된 것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어느 지역에 연접해 있는 공원섬에 따라 딱 찍어야 도시로 결정고시 간 줄 아냐? 도시에 연접해 있는 공원섬에 따라 항만구이다, 의왕구이다라고 증거시했다면 그 장소는 이 법에 따른 도시역으로 결정해서 간주해서 신속한 항만 건설 그리고 의항 건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비도시인 땅에 있다가 오늘 여기 보세요. 자, 개발하려고 국가산업단지다, 지방 국가산업단지다, 일반산업단지다, 도시천단산업단지 딱 증거시하면 이 땅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해서 간주해 버려요. 이제 관리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농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각 바뀐다. 도시의 대도를 하겠다. 네 가지 중 세 가지, 네 가지. 이 산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네 가지가 있거든. 네 가지 중 뭐가 관련해서만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냐?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 그러나 여기 봐보세요. 오늘 여기다가 농공단지다라고 증거시했어. 농공단지도 그 법에 따른 산업단지 일종인데 농공단지다라고 증거시하면 이 땅은 도시기 바로 돼버릴까? 가만히 있어서 관리적 농립 그대로일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용도의 변화 없다. 이게 시험에 세 번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 세 가지만 그렇다는 거. 국일도산. 뭔 도산? 국일도산. 그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만. 농공단이 아니다.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항도공 머리자 따서 외우고, 의도공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비도시에 있다. 오늘 택지발주구다라고 증거시켰을게. 택지발주구다라고 칭하면 이건 개발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은 이제 관리적도 아니고 농림적도 아니에요. 자동으로 뭐가 되도록 하자? 도시죠. 알겠죠? 원래 관리적의 땅이 이건데 관리적을 개발용도 지금 도시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바꾸기 위한 계획을 위반하고 변경해서 결정고시해야 돼. 이 절차 고쳐서. 그래야 관리적이 도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다섯 가지 경우는 지금 특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비도시에 따라 턱 지정고시했다, 바다에다 퍽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자동으로 뭐가 되도록 하자?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자 이거. 자, 그래 알아주시고, 그래 택지개발지구 이것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원개발촉진지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에다 그 예정구에다라고 증거시해도 당연히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돼. 근데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게 한 장소에서 증거시했다면 그 지역은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만 바로 이 전원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설치하겠는데 그랬을 때는 바로 딱 그 사업구역이다.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다라고 딱 증거시하면 그 장소는 도시로 결정시가 간주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력발전소, 이 수력발전소는요, 자연환경 보전적인 댐이 있다. 댐에 있는 물을 떨어뜨려서 발전한다. 이거 수력발전소거든. 수력발전소 설치한 전원개발사업구다라고 증거시하면 이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적인 땅이었는데 갑자기 도시로 바뀌느냐? 바뀌지 않아. 이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수력발전소 아니다. 여기저기 바로 철탑 봤을 거예요. 전기 공급하는 철탑. 이거 송전설비라고 그래. 여기다 송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소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지역이 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송전설비 아니다. 수력발전소 아니다. 또 변압기 설치하기 위해서 변전설비 설치한 장소다라고 찍어도 도시가 아닙니다. 수송변체 이렇게 알아두세요. 암기해야 돼요.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떤 장소로 지정고시된 적은 이 국토에 따른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하냐? 항도공, 의도공, 국일도산,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에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과 예정구요. 수성면체 여기까지 딱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실력삼이 여기까지 확대해서 머리다 넣어야 돼. 도시개발법상 이거 봐봐요. 도시개발법상 이거 봐봐요. 도시개발법상 비도시인 땅에 따 오늘 도시개발구이다라고 딱 증거시하면 이 땅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시가 되는데 도시가 돼버린 도시죠. 어쩐다고? 무슨 죄로 증거시하면? 그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이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땅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시 간주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그런데 도시역 예허적에 여기가 지금 저 시골에 자연불합 같은 데다가 취락주다라고 칭해놨어. 취락주라 칭했는데 그 속에다 도시바구이다라고 칭하셨다면 이 지역은 도시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없어. 도시역 예허적에
취락지로 지정된 곳에 도시발굴을 지정했다면 이 지역은 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용도지역 그대로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변합다.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도시발굴을 지정하면 그들은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도 생각하면 좋겠는데 생각 날라나 모르겠어요. 안 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자, 그때 그 파트 할 때 자세히 했는데 또 우리가 도시발굴할 때 또 볼 거예요. 앞으로 시험 볼 때가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분은. 그 한계니까. 시험 볼 때가 계속 다섯 번, 여섯 번 해드릴 거예요. 기만 열어놓고 그냥 다니세요. 그러면 다 뇌에 새겨드릴 것입니다. 뇌에 다 싹 새겨드릴 테니까 그래도 뇌에서 시험 본 날 생각 안 났다. 그러면 그 머리는 좀 문제가 있어요. 공부머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부머리가 아니니까 식당 가서 식기 닦는다다가 노동현장 가서 몸을 던져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본인을 위해서 그렇고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에 육체적 건강에 공부도 할 맛이 나는 거죠. 가서 한번 힘든 일 한번 해봐야 아 공부라는 거 정말 신선하고 좋구나. 이거 공부할 때 힘든 줄 알았더니 더 힘든 일도 있구나. 자 공부같이 재밌는 거 없어요. 할 때는 힘들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봐봐.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금 야 이거 보전할 거야 라고 농업진흥청 오셨어. 야 이거 보전할 거야 보전사. 이렇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 목적 가지고 정했다. 2번 3번 봐봐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에 줄까 봐. 그리고 산지갑상 보전산 두 개를 딱 묶어.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산지갑상 보전산. 이거는 보전 목적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전 목적. 보전 목적 가지고 했던 것은 자동적으로 보전 용도인 이걸로 밀어주자. 농하고 자 쪽으로 바로 바꿔줘 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하고 자. 그래. 그것은 반드시 근데 2번과 3번 반드시 어느 용도적 해야 되냐? 어정쩡한 책이었던 관리적에서 해야 돼. 관리적. 아까 다른 법률에 따라야 개발 목적 가지고 지정했다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해서 간주해버리자. 지금 우리는 야 다른 법에 따라 보존 목적 가지고 했다면 자동적으로 보존 용도인 이쪽으로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2번과 3번은 반드시 여기서만 적용돼. 관리적에서 오늘 농업진흥지이다라고 딱 적으셨어요. 여기 딱 농업진흥지이다라고 적으시면 이 땅은 이제 관리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뭘로 결정난 걸 보냐? 농림적으로 결정적으로 간주해. 농림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땅이. 알겠죠? 반드시 어디다 해야 돼요? 관리적에다가. 자, 이래. 원래 그 농지가 정말 예뻤어. 바둑파처럼 경제적인 사업이 끝나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졌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건 농림적으로 지정이 됐었을 거란 말이야. 지정할 때. 농림적. 근데 여기 계단식으로 된 농지가 있었어, 계단식. 그런데 그래서 관리적으로 지정해서 아참에 개발도 허용을 해놨는데 그 관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변화가 발생했어요. 이걸 다 밀어가지고 정부에서 돈 들여서 바둑파처럼 농로수로 넣어가지고 예쁘게 농지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다 농업진흥지이다라고 딱 주무시면 그때는 이 땅은 이제 관리지가 아니다. 바로 농림조로 결정을 간주해서 바로 농림이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또 여기 관리적에다가 바로 관리적을 지정할 당시에 그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별 볼 일 없었어. 나무들도 그냥 거의 도토리만 하고 콩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고 있는 산이었다면 자연환경보이라든가 롱림조로 증이 됐을 건데 어정쩡한 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가 있었고 모래사장이 있었고요. 여기 농경지가 있고 농경지 그리고 또 마을 농가도 있어요. 여름에 바람이 세게 태풍이 불고 죽으면 염분이 함유된 바람도 날아와서 모래도 날아와서 농경지 농가에 피해를 입혔네요. 그런데 이 관적에 있었던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하게 커버렸네. 이거 원래 관리를 정할 때는 어정쩡했는데 이렇게 이거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산 주인이 야 이거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겠다 해서 산림청장이 산지 갈법상 적법 절차 거쳐서 오늘 여기다 보전 산지다라고 딱 정하셨어. 보전 산지다라고 딱 정하셨으면 이쪽은 이제 관리지가 아니다. 여기 보여요. 관리지가 아니고 이제 이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다라고 지정할 때 고시하거든. 알릴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고시라고 돼 있어. 고시할 때에 자기가 선택해. 이걸로 하고 싶으면 농이다라고 고시할 수 있고 이걸로 하고 싶으면 자다라고 고시할 수 있어요. 이 고시에서 금따라 이 땅은 농림적 또는 자연보유로 바로 결정식 간주하자 이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 됐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자 안에서. 그래서 관리하게 한 말이 아주 중요해. 앞에 있는 말이 빠뜨려가지고 뒤에 있는 말만 써놓으면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우리 보니까 이 용도적 지정 특례 안에서 다른 법에 따라 개발 목적을 가지고 딱 정시하면 도시로 결정으로 간주했어요. 다섯 개. 항도공, 어도공, 구일도 선택지, 전원. 다만 농무단체, 죄, 수승면제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에 따라 아까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또 상협상 보존상 보존 목적을 가지고 딱 정시하면 그 땅은 둘 중 하나로 아까 간농로 했었죠. 이건 농림적으로 결정을 시 이것은 농 또는 자로 결정을 간주했죠. 이렇게 농림적으로 결정의식이 간주된 경우도 있고 자연보조로 결정의식이 간주된 경우도 있는데 다른 법에 따라 턱턱 지정의식이 닦으면 그 책이 관리적으로 결정고의성으로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 공법이 알겠죠? 어디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관리죠. 관리로 결정의식을 간주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관리적으로 결정고의성 본다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 알겠죠? 그것도 생각해 두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암기했어. 관리적에서 그래서 관리 꼭 들어야 돼. 관리적 할 때 관, 농업진흥적 할 때 농, 농림적 할 때 농에서 관, 농, 농, 결정의식 간주. 을어본다, 결정고에서 본다 한다. 그때 을어본다는 다른 말로 간주된다, 의지된다, 근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 보, 농자, 결정의식. 관리적에서 그때 관, 보전산자 할 때 보, 농자, 관, 보, 농자 결정식. 이게 다 따라다녀야 돼. 다 따라다니지. 하나라도 빠진다든가 하나라도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거 통째로 머리에다 넣어놓고 이거 아니면 틀린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머리 쓰면 안 돼. 여기서. 어찌고저찌고 하면 어찌인데 이거 아니고 그냥 이대로 복사해버려. 복사. 알겠죠? 자, 넘어가시죠. 공법은 너무 머리 쓰면 다 틀려. 머리가 단순해야 돼. 그냥 애화라 그러면 어버려야 돼. 그대로 그냥 복사해버려. 오, 복사. 됐어. 간농농 결정식 끝. 간보농자 결정식 끝. 뭐 할 것 없어요. 그래, 통과하고 쭉쭉 넘어가시면은 38페이지 갑니다. 38페이지 가서 보면 용도지구가 나오죠.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1번 보면 지정하고 변경 똑같이 아까 했어. 국장, 시도사, 대도시만 하는데 무슨 격으로 결정나는 거? 도시군관리계. 이때 시도사 대도시는 지네들 지역에 바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해상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어. 그리고 사람 피해까지 입은 지역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지역에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지구를 꼭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냐? 방제지구 또는 방제지구 이렇게 의무상이 하나 있어요. 그냥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지구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방제지구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어요. 야, 시도사 대도시장 너네들 지역에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그 재해가 발생했는데 그러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면 그 지역은 재해 예방을 위한 지구인 방제지구다라고 지정해서 나가라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어요. 이 경우 방제지구다라고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대행위는 해당 방제지구 재해 저감 대책도 꼭 포함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2번. 용도지구의 종류 9개. 그따 써요. 용도지구 종류 9개. 몇 개 있다고? 9개. 오른쪽 한 장 넘어가면 9번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9번까지. 그래서 용도지구라는 것은 9개를 말한다. 9개. 이미 다 했죠. 자, 지금 우리가 용도지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명상.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상위 규범이 하면 국토계법률에 따른 용도지구는 9개가 있어요. 9개. 9개를 이미 우리는 머리에다 넣고 있죠. 약자로 경고, 그렇죠. 방방, 보, 취, 계, 그 다음에 특보, 그렇죠. 이것부터 먼저 암기해야 돼요.
득보. 이렇게 아홉 개 있는데 이제 뒤에 있는 말까지 정확히 이제 생각나야 돼. 뭐 이것은 뭐 어림이 없어. 경관 주고, 이거 고도 주고, 방하 주고. 이거 뭐예요? 방제 주고. 이거 뭐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장난쳐. 이름 갖고. 근데 이게 문제, 이게. 보호가 뭐예요? 보존 주구냐, 보호 주구냐, 이거 이제. 작년에까지만 해도,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이거 없었는데, 바로 새롭게 만들었거든. 이게 뭐예요? 보호 주구. 보존 주구 하면 틀려요. 보존 주구. 폐지했거든. 이건 없어졌어요. 뭐라고? 보호 주구. 이게 함정 중에. 실학, 뭐 이거 어려움이 없고. 이건 이제 이게 문제야. 이거 뭐예요? 개발, 촉진 주구예요? 진흥 주구예요? 그래. 이게 문제. 진흥, 촉진하면 틀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어려움 없어. 특정 용도 제한 주구.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복합 용도 주구. 이 복합 용도 주구가 작년에 새롭게 생겼어요. 이거하고 이것이 작년에 생겼어요. 알겠죠? 작년에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 그 이전에. 작년, 재작년대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국토개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용도주구제를 대폭 이렇게 손질을 가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관축도 있었어요. 근데 없애버렸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이 경관축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몇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세 가지로. 그것은 이 대통령에서 이렇게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세 가지 이름을 기하는 것 중에 바로 경자 따고 자자 따고 경자 시트. 이렇게 알죠? 자연 시가지. 근데 이 대통령령에서 세 가지로 세분 정할 수 있다,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름을 이렇게 나눠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도사는 지네들 지역에서 대도시장도 지네들 지역에서 지역사항 필요하면 이거 세 가지 이름 빼고 다시 이름을 만들어 지네들이 무슨 시계 경관측이다. 야 여기 시야를 가리면 안 돼. 근처 근처 할때 그게 시계라고 그러거든. 시계 경관측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추가로 이네들은 추가로 이 경관축을 세분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 이걸 국토개법령이라고 그래. 국토개법령상, 국토개법령상 용도주는 여기까지인데 이 용도주구 중 경관축은 조례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의 용도주구를 새롭게 추가해서 세분해서 신설 지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시계 경관지구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경관지구 많거든요. 지정하는 거면 그래서 이렇게 추가 세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특히 이 특화 경관지구는 또세분 지정할 수 있어 조례로 세분 신설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고도주가 아주 올해 중요해.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세분 지정할 수 있었거든 대통령에서 야 여기 건축물 때이 땅은 여기까지만 건물 지어라. 최고한도는 여기까지다. 여기 건물 짓 때는 건물 최단 이거다. 여기까지 아무리 높이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해야 돼. 최저한도는 이거다. 그래서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걸 두 가지 나눠서 지정했었어요. 최고 고도주가하고 최저 고도주가라고 구분해서 지정했을 때 없애버렸어요. 이거. 이게 중요해. 그래. 고도주는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 이해 돼요? 시험에서 고도주는 최고 고도주가 최저 고도주로 세분 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 없어졌다. 꼭 아시고. 그냥 고도주다만 치면 돼. 그리고 이 고도주는 지점 목적을 봐봐.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지. 그 끝에 중에.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거. 최저한도가 아니라 최고한도. 그거 한번 포인트 주고. 최저한도를 바꿔치면 틀린다. 방화주는 너무 쉬우니까 통과. 화재 위험 예방. 근데 이것도 세분 정할 수 없다. 이거 아셔. 세분 정할 수 없다. 방제주구는 재해 예방. 그래, 풍수의 산사태, 지방 붕괴 이런 것들 제외한데, 지방 붕괴 이런 것들 제외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합니다만은, 이건 두 가로 세분 정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암기해요? 방, 자, 시두 가지. 그래서 자연하고 시가지. 이 인구, 즉 건축물하고 그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줄거발. 건축물하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하면 시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시가지. 시가지가 보였다, 재해방, 그리고 지구, 그러면 이건 시가지 방제지구다, 이렇게 하고, 토지용도가 낮은 최 하천변, 급경사 주변 지역, 그리고 하천변, 이런 데를 재해방에 지정할 때는 자연 방제로 지정합니다. 이 보호주가 또 중요해요. 보호주구는
세 가지로 세분되어 지정된다. 세 가지. 요리는 약자 뭐라고 그래? 보역중생. 보역중생. 이게 중요해, 이게. 그래, 역사, 문화, 환경, 중요한 시설물, 생태계 보호주가 있다.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만, 공항, 교정에서 군사 등등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 이것은 바로 조례로 세 번 정할 수 있어. 이것은 공항에다 정한다. 그러면 공항에서 보호주다 이렇게 세 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취락주가 또 엄청 중요하다. 취락주는 바로 아까도 했어. 여섯 곳에 지정하고 두 가지로 세분돼. 두 가지 이름을 아셔야 돼요. 뭐뭐? 취, 자, 집. 자연하고 집단. 아까 했죠? 자연은 어디다 지정하냐? 녹간 농자. 집단은 어디다 지정하냐? 개발 정. 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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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 자연 취락주는 녹간 농자, 암기. 이게 한 문제 가면 자연 취락주 지정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개발 중요는 다섯 개가 있다. 개주산 간복트. 그래,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 중요가 있다. 그래서 개주산 간복트. 그 지정 목적은 여러분 읽어보셔. 주거 기능을 위로 집중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주거 개발 기능, 공업 기능과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수 있는 산업 유통 개발, 관광 휴양 기능, 그다음에 복합은 두 개 이상, 그다음 포트 두 개 이상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그다음에 주거부터 관광 휴양 기능 외의 다른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개발할 때는 특정 개발주입니다. 특히 이 특정 용도 제한주하고 복합 주거 지 목적을 비교해서 알아둘 거. 특정 용도 제한주는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하겠다. 이거 못 들어온다. 여기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특정에서 못 든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시설 못 들어온다. 그럴 때 정한 것이 특정 용도 제한주. 거기다 특정에서 입지를 제한한다, 완화한다. 그래. 특정시설 입지 못 들게 한다 그 말이죠. 입지를 제한한다 그 말에. 이때 특정시설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있죠. 그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거. 보고 계셔요? 이런 것들을 못 지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복합 용도주는요, 바로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해 주겠다. 야, 특정시설 들어와도 돼. 여기 들어와도 돼. 그럴 때 하는 거야, 이거. 그래, 이것은 아까 어디다 지정한다고 했어? 11개. 어디다 지정한다고 했어요? 11개. 그래,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과적에다 정하면, 여기 일반 주거적 지정되면 일반 주거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건축하고, 여기다 복합 용도주를 취하면 더 추가로 준 주거적의 건축할 성을 A로 더 완화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되면 그 복합 용도주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준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일부를 완화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계획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1개에다 마찬가지 때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40페이지, 40페이지 보면 3번, 4번은 이제 금방 설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봐주시는데, 3번.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인류계에다가 복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아까 했죠? 이때 복합용도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용도적의 지목시 크게 지어야 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적 전체 면적이 얼마 이하까지만 가능하냐? 3분의 1. 여기가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인데 여기다 복합 용도주를 지정할 때 통째로 이 땅이 있는데 여기다 복합 용도주구다라고 지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합 용도주. 복합 용도주를 지정해버리면 이 땅은 일반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도 일부 들어올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 되고, 전체 면적 대비 이거 3등 나눕시다. 1, 2, 3. 그러면 3분의 1 넘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를 넘어서 안 된다고? 3분의 1 넘어서 안 되고 이하로만 해라. 그 다음에 4번. 용도 지구의 세분지 아까 했죠. 시도사, 대도시랑 지네들 동네에서 그 말이에요. 지역군서 필요하면 시도 조례로 대도시, 도시군계 조례에 따라 번지 잡아.
조례로 경관증은 아까 추가 세 번 증할 수 있고 특화용도 경관증은 세 번 증할 수 있다고 그랬어. 중요한 선물 특정용도 제한증. 이 특정용도 제한증도 조례로 추가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근데 복합용도는 절대 세 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용도주구 신설 시에는 그리고요 4번의 넷째 줄 보면은 시도사 대도시장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주구 외에 새로운 용도주를 신설할 수 있다. 이게 중에 아까 했죠.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용도주구 있는데 그게도 조례로 아까 네가 세 가지 경관주구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그다음에 바로 그 특정 용도 제한주구 이런 것들은 조례로 새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주구 신설 아까 세 가지 신설할 수 있다고 했죠. 신설 시에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 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 동안 완화한 것은 신설해야 하는데 강화하는 것은 되지만 완화한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신설된 용도주구 안에서 행위제한은 용도주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데 그쳐야 되지 최대한 되면 틀리겠다. 5번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자 이겁니다. 6번 이 용도주가 정되면 지구별로 건축행위 제한이 가했죠. 위반하면 2년 2천입니다. 아까 용도 지역도 마찬가지죠. 용도 지역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잘 받으세요. 여러분이 경관 쪽에 있는 땅을 만났다. 여기 경관 쪽에 있는 땅을 만났다. 그 안에서는 지금 경관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형상해서 나가고자 정한 건데 여러분은 경관주구 안에 있는 땅을 만나가지고 여기다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해서 안 되는가 이걸 알고 싶어. 알고야 할 때는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시군계획조례. 거기 나와 있죠.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어요. 이거 건축하지 말라. 여기가 준 주거지인 땅이라 가정합시다. 준 주거지역은 개발용도의 땅 아닙니까? 개발이 된다 이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뼈는 자연경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수십 년 걸쳐서 예쁘게 만든 거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개발처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경관지구다라고 증명했다 합시다. 경관지구로 증명되면 이 안에서는 이 땅이 준 주거지이긴 하나 준 주거지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여기서 다 건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멋지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경관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관 중에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했지 못하도록 됐을까 이거 알고 싶을 때는 조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례. 뭘 봐야 된다고? 조례.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야 이건 건축하면 안 돼. 이렇게 딱 규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도시군계획조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건축하지 말란 거 말고 이제 건축을 하더랬대. 그때 그 건축물의 여러 가지 대지안의 조경이라든가 그 배치 그리고 색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무엇이 시킨 대로 해야 되냐? 조례. 도시군계획조례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뭐가 시킨 대로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조례. 마지막에 경관축 안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폐율 용률 높이 색채 대지안의 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뭘로 정함에 따르냐? 도시군계획조례. 그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고도주가 중요해요. 고도주고 고도주가 정됐다. 높이 채관들을 규정해서 정한데 높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뭘로 봐야 알아? 도시군관리계. 엄청 중요해. 도시군계획조례다. 그럼 틀려요. 도시군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거예요? 미달하는 거예요? 초과란 말. 미달로 바깥이면 틀려요.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합니다. 9번 나왔습니다. 2번. 9번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방제지구는 바로 방하제지구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별표가 중요해요. 방제는 재해방을 위해서 정한데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이 땅은 여기는 지금 산이 있어 산. 그래 산 밑에 평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늘 방제주구다라고 칭했답니다. 근데 이 땅은 바로 저기 녹지죠. 여기 녹지죠. 뭐 저 보존 녹지라 합시다. 보존 녹지역은 몇 층 이하밖에 못 칠까요? 허용된 건축 건축할 때. 몇 층?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물어볼 것도 아닌데 아까 했기 때문에 아까 팠기 때문에 물어 몇 층이야? 그래 내가 듣기로는 그냥 4층으로 들었어 다. 4층이야. 맞았어. 4층이야. 그래 4층에 밖에 못 지 알겠죠? 그래 4층에 밖에 못 지인데 여기 여러분이 여기 있는 땅 주인이라고 가정해봐. 근데 녹지 보존 녹지인데 그 속에 또 방제주가 지정됐어. 왜? 여기 산사태에 지금 그런 지대 가지고 재해를 예방하려고자 여기다 방제주가 지정했어요. 여기 봐봐. 방제주에 들어가서 적법 절차 걸쳐가지고 설계도 넣어가지고 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이렇게 그때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건축 건축할 때 1층, 2층, 3층, 4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4층에 층수제 5층이면 안 돼. 5층이면 안 되는데 여기요. 여기는 산사태 우리가 있으면 방위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산사태가 나면 어디부터 덮쳐버리겠어? 1층부터 덮쳐버리겠죠? 뭐 지하층은 당연하고 1층부터 덮쳐버려. 샥! 그러면 1층에 주택 같은 거 넣어놓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 위험하죠? 죽죠? 그렇죠? 그래서 1층 기둥만 받고 주차공간이라든가 통행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건축할 수 있어요. 이걸 필로티 구조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필로티 구조. 거기다 그냥 차만 받치는 주차공간이라든가 그냥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필로티 구조라고 그래. 알죠? 필로티 구조로 했다면 여기 봐봐. 야 이건 방제주기잖아. 방제주니까 여기부터 덮쳐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거 넣으면 좋고 다른 거 넣으면 위험해. 그래서 필로티 구조를 전체 층에다 다 넣었다면 이건 층수 계산을 빼주겠다. 방제주기 있으면. 그러면 여기 4층 이하의 층수 잘 맞는 장수지만 필로티 구조라면 여기는 몇 층까지 넣어도 돼? 5층까지 넣어도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무슨 죽을 때 그렇다고? 방제주기로 그래. 그래. 그 중에. 그게 나와있죠. 방제주기에서는 용도적에서의 층수자, 용도적은 층수자 받는 곳이 아까 했었어요. 보호생자 녹지는 4층에 맞춰라. 보호생계 관적 4층에 맞춰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데에서 바로 층수자를 받는데 층수자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포함한다, 제해준다? 제해준다. 이런 것들 자주 받으셔야 돼요. 5번 또 3번 중에 4번. 4번면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세분됐죠. 보역, 중생 이 세 가지 똑같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하나에 이거는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그 다음에 5번 중에 5번은 엄청 잘 나오거든요. 5번, 6번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5번은 자연치료학구, 집단치료학구죠. 자연치료학구 안에서는 무슨 법을 적용받아서 건축장에 가느냐? 국토개법령이 직접 규정했어요. 여러분이 자연치료학구 딸 만났다. 여기다 뭘 건축해도 될까? 이거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대한 법령을 봐야 돼. 자연치료학구 이것만 건축할 수 있어? 라고 규정하고 있거든. 근데 4층에만 건축하고 규제되어 있어요. 몇 층이야? 4층. 아까 했죠. 5층짜리 안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어찌 들어선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는 안 되죠. 그래서 집단치료학구 무슨 법이냐? 게트법령. 이렇게 하십시오.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 자연치락주는 여기가 자연치락주다. 자연치락주에다 줄 것이고 이렇게 쓰네요. 녹간농자. 이 자연치락주 어디다 마찬가지다고 그래서 할까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지역. 그렇죠? 그것다 마찬가지다고 그랬어. 그래 여기에 지정돼 있는데 그 안에서 몇 층이야만 건축하더라고? 4층이야. 그래서 층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5층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연치락주 안에서는 5층인 관광휴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5층은 안 돼요. 그리고 하나 써서 X칩니다. 정신병원도 안 된다. 그래서 정신병원 설치 금지. 병원 중 무슨 병 안 된다고? 정신병원. 이 자연치락주는 주로 자연불학에다 정해서 자연불학. 시골에 보면 불학이 있잖아요. 불학. 그것도 정시 자연치락주거든. 그러면 자연불학에 정신병원이 법적으로 건축 허용되면 그것도 정신병원 전할 때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어 반발하겠어요. 정신병원 계신 분이 갑자기 잠 안 자고 밤에 튀어나왔다. 동네 다 휩쓸고 다닐 거 아니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말이죠. 저녁에 주민들 잠 못 자게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 말 들어보면 그런다고 그래요. 내 친구가 정신병원 근무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이 막 노래 부르고 말이죠. 혼자.
또 막 지붕 위에 올라가 손자 박수치고 말이야. 저녁 내 잠도 안 자고.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냐, 동네에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은 안 된다. 이거 중에 한번 시험에 나와서 말씀드려요. 자연치료학적으로 정신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층 이상 안 된다? 5층 이상 안 된다. 5층 이상 안 돼. 4층 이하한테. 거기 써놨죠? 정신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증조고. 이 개발증조가 이렇게 정됐다면 개발증조에서 자,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요? 개발계획인데, 이런 개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만들어서 딱 고시되면 그 계획에서 야, 이것만 건축해라라고 규제해놓거든. 그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 건축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 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냥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6번 또잘 나오니까 끝까지 잘 읽으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통과해야 되고, 8번 잘 받으세요. 복합 용도 중에서는 해당 용도 중에, 아까 해당 용도 중에 세 가지 있죠. 일개. 뭐가 있다고? 일일개. 일반 주거죠. 일반 공업죠. 계획과죠. 이걸 해당 용도지라고 그래. 이해가 되나요? 그래. 그 해당 용도 중에 허용되는 것을 당연히 허용하고 추가로 완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넘어서 보면 2번에 그런 말 나와있죠. 복합 용도 중에서는 해당 용도 중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즉, 일반 주거지에 정된 복합 용도 중에는 준주거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만, 안마시설, 관람장, 공장, 위험물체장 및 처리설, 동물, 식물관설, 장치성 건축할 수 없다. 일반 공업지에 정된 복합 용도 중에서는 준공업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 단란주점, 그리고 안마시설은 안 된다. 이 정도는 좀 읽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아까 이것을 했던 거또 나오네요. 용도주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채워 이걸 약자 행위자안이라는데 이 행위자안에 관한 규정은 무슨 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 군에서는 착한 무적이에요. 지역과 지구 안에서는 이게 왕이 왕. 막 결정해서 설치하면 돼요. 이거 결정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국장, 시도사, 대도시만 결정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용한다, 그럼 틀리고 적용하지 않는다. 제6절 용도 구역을 보죠. 이 용도 구역에서는 함재가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용도구 종류 5개 이미 알고 계시죠? 개, 시, 수, 도, 입. 5개 이름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구역별 지정권자, 우리가 했죠, 아까. 구역별 지정권자 꼭 짝짓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네 가지 다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과 변경해서 지정하는가? 도시, 군 가리기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네 가지, 다섯 개와 관련해서 개발 제한계획과 시가와 조정의 지정 목적 비교. 개발 제한계획하고, 자, 지금 우리가 용도구를 공부하고 있는데, 용도구역의 종류는 다섯 개 있다. 개, 시, 수, 도, 입. 지정권자는 아까 했어요. 국장이 지정하고 이거는 시도사가 지정하지만 국가기관을 했으면 국장이 지정한다. 이건 누가 한다고 했어요? 해수장이 지정하고 이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국장은 못해요. 이건 결정권자.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하는데 결정권자 중 누구는 제외된다? 시장하고 군수는 할수 없어요. 그러면 국장하고 시도사가 하겠죠. 자, 이건 뭐 기초,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아까. 아까. 근데 또 나오잖아요. 중요하니까. 이때 인해 지정할 때 계획적으로 한다,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 생각할까요? 도시군관리계. 근데 시험에 나왔어. 도시군기본계, 광역도시로 결정한다. 다 틀린 소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용도 구역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여기서 문제 나왔어요. 입주기준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해가지고 바로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질문 그대로 써가지고 하나만 딱 틀리겠어요. 그래 그것이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는 종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거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가와 조정구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다른 부분 없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법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오직 이 두 가지는 국토개법에만 있어요. 다른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법률이 만들어졌어. 개특법. 이거 수산량 보고 또 수산량 관리법이 있어. 수산량 관리. 수산자원 관리법. 여기 자세히 규정되어 있거든. 여기서 국토개법에서 파생시켰어. 여기 도시장공도 이렇게 도시장공구에서만 특별히 정리는 도시공원 및 녹지하는 범위 있거든요. 거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 써도 돼요. 거기 있는 거 한번 보시고. 그래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과 그 안에서 행해지 않은 게이트법령으로 규정을 하도록 임해서 거기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수산량 보유 안에서의 지정과 관련된 사그 안에서 행위자도 다른 범위로 정하도록 해서 수산량 관리법이 특별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바로 이 도시형 구역을 지정하는 필요한 사항과 이 안에서 행위자도 따로 범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받아서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범위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구역은 다른 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여기는 그냥 지정 목적하고 지정권자만 딱 규정하고 있고, 상세한 것은 다른 법이 있어. 근데 두 가지는 이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 꿈으로서. 알겠죠? 뭐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시가와 조정구하고 입지규제 최소가 중요하다. 나머지는 이미 간단히 끝났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만 좀 읽어두셔. 그 지정 목적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그 개발 제한구역은 확보 암기라고 했어요. 확보, 개확보, 개 개한 마리 확보했다. 개 확보. 그래, 확이 뭐냐? 확산 방지. 물질상 확산 방지. 도시 물질상 확산 방지. 도시 물질상 확산 방지. 그말 중에 확산 방지의 시가 방지예요. 확산 방지. 그래, 물질상 시가 방지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목적이에요. 이거 시가와 조정구역 지목적은 바로 시계, 시계. 뭐라고요? 시계. 시가 뭐냐? 도시과 그 주변의 물질상 시가를 방지하자. 그리고 그 지역을 계획적 체계로 개발을 도모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목시계 하거든. 시계, 시계, 체크해. 시계, 시계 찾았나요?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지목시계는 개 확보, 개 확보, 개 확보 이렇게 도시 물질상 확산 방지입니다. 그리고 보가 뭐냐?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 그럴 때 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개발정. 근데 시가와 조정으로 지날 수 있다 해놨네요. 틀려요. 바로 이거 지정 목적을 잘 찾게 이거 딱 써놓고 시가와 조정으로 지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이거 딱 써놓고 개발정으로 지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거에서 알아두고 그거예요. 자, 그래 개발정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물질상 시가를 방지하고 도시민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든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개발청으로 지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 개발청간의 취약을 정비하고자 지정할 때 그걸 집단체라고 주장한다. 계집, 계집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산량 보고 내용이 다 끝났어. 지정권자 오해양수산부장관 뭐 하려고? 수산자원 보육성차 얻다 공유수명과 그에 인접한 토지 끝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공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도시장 공격 아까 했어. 도시장 공유는 도시장 안에 있다만 정한다고. 어디다만 정한다고? 도시장 안에 있다만. 도시장 안에 어디다 정하냐? 식생영화한 산에 있다 정하냐? 산지 개발을 정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여가공간,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어. 알겠나요? 그러하기 위해서 바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뭔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냐? 시가와 조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간식에 쫙 체크하면 되겠죠? 자, 시가와 조정해서 자, 아까 지정권자 원칙 시도사 외에 국가기관 연계에서 정할 때 국장한다 했고 지정 목적 했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 계획적 당장 개발을 도모해서 일단 그쪽 시가화가 이루어진 것을 유보시키겠다 해서 정합니다. 유보시키겠다. 이때 시가와 유보기한은 몇년 이상 몇 년에 보면서 도시공가로 시가 중기다라고 결정을 할때그 수치까지 고시해 주냐?
5년 이상 20년 이 수치 암기. 의미도 이해해 두셔야 돼. 20년 이상으로 안 돼. 20년 이내로 해도 안 돼. 한계가 있어. 5년 이상 20년 이내 수치. 그래 그거 수치. 그 범죄에서 시가와 전용기다라고 도시공으로 결정고시할 때 그 수치를 딱 고시해줘요. 그러면 시가와 전용기 이렇게 지정 고시됐다. 시가와 전용기 딱 지정 고시되면 이 시가와 유보 기간도 고시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10원으로 고시해야 됐다 합시다.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 이 시가와 전용기는 이렇게 시간제가 적용돼요. 10원이다라 딱 고시하면 15년간만 시가와 전용기로 유지되고 그 기간이 딱 끝난 다음 날은 자동차가 없어져요. 시간제 적용된다. 이거 알겠죠? 그 이전에도 국장이 또 필요하면 해제해 보면 돼. 도시 군관리계 해제 절차 거쳐가지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알아도 몇십 년 지나면 끝나버리냐?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에는 자동차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죠. 이해됐죠? 그래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의 도시 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걸 약속 실효. 실효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정했던 시도사 국장이 고시는 꼭 해줘야 된다. 고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중요해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을 때 이 안에서 행위제한은 무슨 법에 다 규정됐냐? 국토개법령. 이때 이 안에서의 행위장관에서 야 그래 이때 이 안에서 도시군계획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도시군계획사? 오 이것도 원칙은 안 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원칙 안 돼. 그만큼 세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우리가 공부했죠. 도시군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계획시사업, 도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원칙 안 돼요. 그러나 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허용되냐. 이 사업을 이 안에서 꼭 해야 되겠어. 그래서 다른 부서 장관이 국장님한테 요청해. 이 사업을 국방상 공식상 꼭 필요해서 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라고 요청해. 요청해서 국장이 검토해. 그래 이 구역 지목적 달성이 지장합성 하세요라고 국장이 인정할 때만 허용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국장 인정해서 해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때 이 도시군계획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한테 허가 좀 내주세요. 이거 허가 대상 절대 아니에요. 그래 허가 없이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중에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나머지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만 돼. 법정 내 행위라고 하는데 야 이거 이것만 해. 법에 딱 규정돼. 이 시가 중에서는 이거 이것만 해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 법정 된 행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 법정 된 행위를 하게 될 때게요. 하게 될 때 신고하면 되는가? 허가 받을까? 그냥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맞춰봐야죠. 궁금해서 물어봐. 오, 좋아, 좋아. 허가이지 신고 아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중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특광특특시장한테 가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돼. 법정된 행위 하나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받으면 되냐?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러면 위반자예요. 위반자는 어떻게 되냐? 잡아가. 몇 년 이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범죄하는가? 써놨어. 몇 년 몇 천? 3년 3천. 수치 중에. 2년 2천 하면 틀리겠어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명해. 야, 깨끗이 쉬워. 라고 명을 내. 명을 내는데 안 했어. 그러면 명령을 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특광특특시장소가 대신 가서 밀어버려. 이걸 행정대집행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라고 그래.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켜서 끝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 시가와 조정을 지한 후에 법정 내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법정 내 행위 중 중요한 것이 주택 문제예요. 이 안에서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신축은 일체 금지돼. 신축 금지돼. 허가받아야 되냐? 안 돼. 바로 이 시가와 조정을 지정할 당시에 여기 보세요. A가 여기 주택 짓고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인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시가와 조정이다로 결정을 했다 합시다. 이런 사람만 바로 이거 허가받아서 넓히는 이게 증축을 할 수 있어요. 증축 우리가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어. 기존 건축물 있는데 기존 건축물로 건축 면적 늘리는 거, 연면적 늘리는 거, 층수 높이를 늘리는 건데 여기서는 연면적 그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바로 얼마까지만 최대 확장공사에서 넓히도록
정초가 내줄 수 있냐? 100조부터 내. 바로 정조면적 합해가지고 100조부터 내 범위까지만 정초화가 내주지, 정초만 낸다 주택은 신축은 절대 안 돼. 그것도 허가받아야 된다 이거하시고 100조부터 내다. 근데 이 주택이 있는 땅에다가 화장실을 뭐 이렇게 하나 세우려고 그래. 이걸 부소건축물이라고 하거든. 부소건축물은 주택이 있는 땅에다 부소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시가와 주중을 지정하고 난 후에 신축도 허가받아야 돼. 근데 33제곱미터 이하인 10평야만 허용된다 이렇게 하셔. 그래. 부소건축물은 바로 건축도 된다. 건축이란 말 대신 건축이란 말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내포되어 있거든. 그래서 신축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아마 이제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와봐요. 여기에다가 시가와 주중을 지정한 후에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데 여기다 동사무소 진다, 파출 진다 이런 것들을 바로 공공시설이라고 그래. 그 사회복지시설 진다, 뭐 공익시설 진다 이런 이 안에다가 공익시설, 공공용시설, 공용시설, 공용시설, 공용시설 이런 것들 설치할 때는 이런 거 설치할 때도 이것도 허가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용시설 이런 거 설치할 때도 못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받아야 된다. 그거 써놨죠? 이거 중요해. 허가 없이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하시고 시가와 조정기관에서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시가와 조정기관이라고 덕 결정 고시했어. 결정 고시할 당시 여기 보세요. 결정 고시할 당시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허가 등을 받아서 주택을 지금 신축하고 있어. 뭐 하고 있다고? 신축. 신축을 하게 되는데 이미 공사 착수해버려서 허가 등을 받아서. 야, 너 시가와 조정구이잖아. 원래 이거 안 되잖아. 너 멈춰. 그만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받아가지고 허가 등을 받아. 시가와 조정을 지정 고시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이렇게 공사에 착수한 자들은 기득권을 포받아서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조치를 해야 돼요. 조치. 무슨 조치? 신고 조치. 또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틀려버려요. 또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고 신고 조치를 해야 한다. 한 번씩 해놨어.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틀리는 소리예요. 허가전은 또 받아야 된다. 그것도 틀린 소리예요. 바로 뭐만 하면 되냐? 신고라고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라는 조치를 하는데 오늘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딱 결정을 했다면 그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신고하면 되냐? 바로 3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런 장소가 또 여기도 있어요. 여기 봐봐. 바로 수사안장 보고도 기득권부 똑같아. 여기도 3개월. 알겠나요? 이거 우리는 시수구역 이렇게 암기라고 했어. 뭐라고? 시수구역은 기득권 보호에서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기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지금 머리다 넣으면 되지요. 지금 넣으면 돼. 자, 시수구역 몇 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고? 3개월.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 오늘 증고시했다. 정비법상 정비를 딱 증고시하면 7가지 건강 토토토 물종 역시 행위자 안 받아. 그거 하려면 허가 신청, 허가 떨어져야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런 허가 대상인 행위를 이미 그 구역 증고시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라면 그때는 기득권 보호받아서 계속할 수 있어. 있는데 거기도 신고 조치 내야 돼. 거기는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계속할 수 있을까? 30일. 정비구역과 시발구역은 30일. 여기는 시수구역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정도를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입주기재 취소역을 정리해 보고 자, 이제 금방 제가 설명해서 45페이지 있었는데 45페이지 체크했나요? 45페이지 시가와 조정구에 대해서 이제 금방 설명 다 있어요. 46페이지까지 다 있는 거예요. 46페이지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은 찾아가지고 흔적만 남겨놔요. 알겠죠? 눈으로 탁탁 찍어놓고. 자, 이제 43페이지 입주기재 취소역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는데 입주기재 취소역은 먼저 바로 어따만 지하냐? 도시가 안 했다만. 뭐 하려고 지하냐? 그쪽에 그 지역 거점 육설 육성해 나가고자 지정을 할 수 있다. 오른쪽에 만약 지정된 그 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그럼 뭘로 정하느냐?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며칠 증거. 입주기재 최소로 지정된 지역은 규제가 최소화되니까 엄청 건축할 때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건축법상 그런 거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하신 특별건축기 있어요. 그래서 입주규제 최소으로 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으로 지정되고 간주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서 보면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가능 용도지역 있죠.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다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여기서 한 문제 나왔어요. 그중에 무엇에서 장난쳤냐? 미음. 도시경제기반형 이마를 바로 다른 말로 바깥에서 출제한 바 있어요. 똑같이 써놓고. 그래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두셔. 도시군기본계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철도역사 터미널 주변지역에 따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할 수 있고 3개 이상 그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직업 갖고 장난쳐 2개 이상 2km 그건 안 돼요. 지정하는 거 아니죠. 3개 이상 노선 교차는 대중교통 결제부터 1km 이내 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리을 미음 읽어보시고 나머지 통과하고 옆에 큰 것이 봐봐.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나는가?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다.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요. 입주규제 최소로 지정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돼서 또이 지정했던 국장, 시도사, 국가에선 지자체에 상가지고 여기를 살려야 됩니다. 거점을 육성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편입되는 땅은 땅값과 건물값이 폭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초과되는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개발 사업을 한다, 개발행위 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쓰게 해서 좀 부담을 시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미출칭계 나와 있어요. 미출칭계.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고 오른쪽도 모셔서, 오른쪽도 모시면 바로 별표가 있을 거예요. 5대 용도계획이 있는데 아까 했어요. 도시장 공유하고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겠다만 지정하지 다른 데는 지정 못한다. 그리고 세 가지 용도계획은 자유롭게 필요한 곳에 다 팍팍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넘어가셔서 47페이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이 5월 27일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